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오늘은 컬렉션 사용하기 27번째 시간이고요. 배열, 구조체 등등등을 넘어서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렉션 관련된 클래스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사용하기 파트에서는 배열이라든가 리스트, 딕셔너리, 요런 단어들을 배열이라든가 뭐뭐뭐 리스트라든가 사전을 컬렉션으로 제가 전체를 이름을 짓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 내장되어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어레이 클래스라든가 스택 클래스라든가 큐 클래스라든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라든가 해시 테이블 클래스라든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5개 정도의 클래스에 한두 개 정도의 메서드를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클래스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한동안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를 만드는 것을 설계하는 것은 조금 더 며칠 더 기다려야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들,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즉, 특정한 메서드에 대한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이러한 메서드를 만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아, 우리가 이러한 메서드 만들 때 매개 변수로 이런 값을 전달을 했었지. 이런 관점으로 이미 충분히 많이 메서드를 사용해 봐야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특정한 메서드를 사용해 보고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직접 해당 메서드를 코드로 우리가 만들어 볼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가기 전에 충분하게 많은 수의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개 array, stack, queue, array list, hash table 이렇게 5개의 이미 내장된 클래스들의 메서드 한두 개를 먼저 사용, 먼저 얘네들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익혀두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27장 컬렉션 사용하기 지금서부터 데모 예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사용하기 부분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컬렉션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요, 배열 또는 리스트 또는 사전. 사전이란 단어는 번역이 사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딕셔너리 컬렉션이고요. 배열, 리스트, 딕셔너리. 이세 가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카테고리화 할때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배열 리스트 사전을 사용해서 관련 있는 개체들의 그룹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컬렉션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변수예요. 변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만 갖는 게 변수라는 거죠. 즉, 정수형 number란 이름의 변수에는 1234를 우리가 저장해 놓고 number 있는 값을 가져다 쓴다. 이렇게 사용과 동시에 초기화하고 사용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array, 배열을 배웠습니다. 배열은 제가 한 줄로 어떻게 정했었나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트링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스트링형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고요. 그러면 컬러스라는 이름으로, 저는 배열 이름에다가 S, 복수형을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S가 안 붙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콩글리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S가 안 붙는 거에다 S를 붙여요. 그냥 이거는 제 강의 또는 제 소스에서 혹시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S가 안 붙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명시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 얘를 배열 또는 컬렉션으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컬러에 S를 붙여서 컬러스를 선언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괄호 열고닫고 안에다가 레드, 그린, 블루 형태대로 세개 또는 여러 개의 값을 동일한 데이터 형식을 갖는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컬러스의 0번째 값을 출력해 줄수 있고 컬러스의 첫 번째 값을 출력해 줄수 있고 컬러스의 두 번째 값을 출력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명령어 아 많이 보는 에러 100번째 이 에러 익셉션이 나오네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익셉션 클래스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라는 이름의 예외가 발생하네요. 우리는 앞서서 예외를 배웠잖아요. 익셉션 이렇게 뭐뭐뭐 익셉션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만나는 예외, 에러 중에 하나가 인덱스가 배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에러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몇 개냐? 3개짜리냐? 그러면 3개 0, 1, 2, n-1 규칙에 의해서 0, 1, 2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컬렉션 형태대로 여러 개의 값을 집합으로 관리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배열 말고 리스트 사전 개념으로 한 단계씩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내장된 클래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미리 드리면 리스트 컬렉션 구조에서는 배열은 우리가 중요하게 프로그래밍 할때 중요하게 배우지만 실제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배열보다 사용하기 편한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강의 뒤에서는 배열은 오늘 이후로는 거의 안 써요. 참고적으로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배열은 오늘 이후로 잘안 쓰게 됩니다. 이상하게. 물론 제가 안 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레이 클래스에는 어레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점 찍었을 때 sort 말고도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거한번 정도 우리가 다뤄볼 만한 게 sort란 이름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 sort란 이름의 메서드에다가 class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array 개체의 sort 메서드에 class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컬러스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스의 0번째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컬러스라는 이름의 배열이 어떻게 돼요? 정렬이 돼요. 즉 ABC 또는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for each 또는 for 문을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for each bar color in color s 이게 왜 여기로 가죠? 아, 인트가 아니라 인. 뭔가 탭 눌렀을 때 뭔가 코드 작성할 때 이상 있으면 빨간 줄 가네요. 그러고 나서 컬러를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넣어놓기를 레드, 그린, 블루로 넣어놨는데요. 실제 실행시켜보니까 블루, 그린, 레드 형태대로 ABC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rray 클래스의 sort 메서드에다가 묶어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정렬을 시키려고 하면 뒤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거를 정렬시켜주는 기능을 배워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기 전에 이러한 명령어들, 이러한 API들을 사용을 해보면 아, array 클래스의 sort에다가 배열을 넣어놓으니까
가나다 순서 또는 ABC 순서 또는 123 순서로 정렬이 되더라. 아,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구나. 일단 먼저 사용하자. 요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제 강의는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레이의 sort 말고 reverse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에 컬러를 한번 넘겨주고, 그 다음에 포이치 문 위쪽, Alt 위쪽 화살표 눌러서 포이치 문 눌러보니까 이번엔 레드, 그린, 블루로 이번엔 역순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네요. 아, 이렇게 어레이다 소트에다 묶어주니까 오름차순, 어레이다 리버스에다가 묶어주니까 내림차순,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이 되네요. 아, 이렇게도,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기타 어레이 클래스에는 점 찍었을 때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몰라도 돼요. 예.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NET API 브라우저를 검색해서 내용들을 더 보시면 되는 거고요. sort하고 reverse 정도만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열의 가장 큰 단점. 제가 생각하는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처음에 공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으면 3개만 써야 돼요. 그리고 더 추가하려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단점을 없애줘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넣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동적으로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게 컬렉션 구조, 배열 대비 컬렉션 구조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장된 컬렉션 클래스를 몇 가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서부터 사용해보는 컬렉션 클래스들은 다음 시간에 나올 제네릭 컬렉션 클래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사용해보는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컬렉션 관련된 클래스는 system.collections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임스페이스는 거의 요즘은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system.collections.generic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더 좋은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클래스까지는 이 네임스페이스는 언제? .NET 프레임워크, 즉 C# 1.0, 1.1 버전 때까지는 이거를 썼고요. 그 뒤로 2.0 버전 때서부터는 뭘 썼다? collection. generic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더라. 그렇지만 일단은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system.collection 네임스페이스만 있었어요. 뭐가 없었다? system.collection.generic 네임스페이스가 없었다. 그래서 몇년 동안은 여기 안에 있는 collection 클래스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스택 클래스는 인스턴스 클래스고요. 스택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스택을 만들고 new 괄호열부 닫고 타이핑하면 자동으로 생성자 만들어주고요. 즉 스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택 개체를. 그럼 스택 개체는 재밌는 게 푸시하고 팝 메서드하고 픽 메서드를 제거해줘요. 어떻게 보면 스택 클래스는 일단은 학업용 클래스이긴 한데요. 나중에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푸시 메서드는 여기 보면 잘 보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모든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100 담아 놓으면 100이 저장이 되는 거고. 스택 클래스의 푸시 스택 개체의 푸시 메서드에다가 200을 담아 놓으면 200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스택 개체에는 몇 개?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더라. 제가 스택을 표현해 본 건데요. 스택은 접시로 보시면 돼요. 접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푸시된 게, 스택에다 어떤 값을 저장할 때는 푸시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스택에 있는 값을,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빼낼 때는 팝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푸시 팝. 이런 식으로.
스택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접시. 아래서부터, 접시는 밑에서부터 쌓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쌓아가는 모양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 싶다.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실제 사용될 때 스택은 10, 20, 30을 넣어놨다. 그러면 뽑아낼 때는 30, 20, 10 형태대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을 얘기할 때 스택은 어떤 데이터 구조? Last in, first out.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 나중에 접시에 쌓여진 게 먼저 팝 나간다는 거. 리포 구조를 가져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먼저 보면, 그럼 푸시에 두 개를 넣어놨어요.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접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바닥이고요. 100이 여기에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200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팝을 해보면, 팝 메서드로 줄여보면 200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스택 클래스에 자꾸 스태틱이 타이핑이 되네요. 스택 클래스에 팝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하나 끄집어내라. 그럼 뭐가 나온다?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고요. 다시 팝또 해보면 100 나오고요. 또 해볼까요? 그러면 스택이 비어 있습니다. 예외가 나오네요. 역시 예외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스택 팝. 근데 푸시를 계속해 보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요즘은 너무 좋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반대, 스택이라는 이름의 개체를 만들어 놓고 푸시를 계속한다. 그러면 스택이 넘친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어 에러가 나는데 지금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택 클래스는 어떤 목적으로 푸시하고 팝해서 뭐픽 메서드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약 강의에서는 푸시하고 팝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using system.collection namespace 안에 있는 이번에는 Q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Q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제한된 이름 사용 new 괄호 열고 닫고 타이핑. 그러면 Q 개체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Q는 말 그대로 NQ, DEQ가 있고요. 들어가는 거. Q에다가 100을 넣어놨다. Q에다가 200을 넣어놨다. 그러면 얘는 first in, first out이에요. 먼저 기다린 손님을 먼저 나가게 해주는 거. 은행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Q 클래스에 Q 개체에 DEQ를 호출해주면, 아이고, 하나 나갔다. 이거 잘못, 예제 실패. 다시 위쪽, 엔터, 아래쪽. 요거를 빼야 되죠. 자, 다시요. Q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다시 할게요. Q 클래스에다가, 제 세미콜론 붙여서 그래요. NQ에다가 100과 Q 클래스에 NQ에다가 200을 넣어놨다. 그럼 Q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Q 클래스에 DEQ로 뽑아내라. 그러면 200이 먼저, 아니, 100이 먼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Q 클래스를 다시 뽑아내라면 200이 출력되는 거고요. 즉, first in, first out. 뭐하고 그 구조가 틀려요? 뭐하고 구조가 틀리냐면, 스택하고 Q는 서로 반대? 예,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스택이라든가 큐 클래스 같은 기능을, 이러한 기능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게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일단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메서드들, 얘네들, DEQ라든가 NQ 같은 경우 얘네들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기능은 공개되어 있어요. 잘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소스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해당 소스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 개발자로 공부하시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자? 일단은 API의 관점을 두자. 그리고 그게 익숙하면 궁금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그럴 때는
각각의 푸시 메서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팝 메서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개념, 사용을 먼저 엄청나게 몸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상태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구나, 그 관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C 언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 공부하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게 변수 배열 구조체 클래스예요. 변수 하나의 이름을 하나만, 배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 구조체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한개 또는 여러 개, 클래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 만능. 그리고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고요. queue는 first in, first out이고요. 리스트는 그두 개의 장점, 스택과 큐의 장점,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수 있게. 그 다음에 트리 구조 같은 경우는 계층형으로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계층형으로 어떤 데이터로 담아놓고 싶다. 뭐 홈페이지 같은 거에 메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는 망형 데이터. 그래프는 어렵죠. 예. 이런 거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때 최적길 구하는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중에서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어떠한 몇 번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해놔. 몇 번째 데이터 보관해놓은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자열 인덱스, 서 문자열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뒤에서 나올까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료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 해시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하는 영역이고요. 일단은 제 강의, 제 책에서는 제가 뭐를 강조하냐면 일단은 사용, API, 즉 메서드, 어떤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를 충분히 한번 사용해보자. 그 관점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제 강의는 선을 그어놨어요.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알고리즘도 12개만 딱 일단 시작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처음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알고리즘을 딱 12가지만 딱 제시를 해요. 이것 먼저 알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고 나서 C 언어가 됐던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등등, 파이썬 등등. 저는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C, 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등등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알고리즘까지는 다 강의가 돼 있어요. 제 목소리로. 그런데 그 알고리즘에서는 일단 뭐까지만 제공해 준다? 12개의 쉬운 알고리즘까지만 제공을 해 줘요. 그거 먼저 하고 일단은 기초 문법부터 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다시 공부하자. 필요에 의하면 요 관점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웃긴 게 현업에서 어떤 취업할 때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같은 거 자료구조 같은 거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암기예요, 암기.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건 좀 아쉬워요. 프로그래밍도 사람이 잘하는 파트가 있어요. 알고리즘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 요즘은 최근에는 알고리즘 테스트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을 짓기 위한 게 알고리즘 파트이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C샵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는 쪽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어떠한 신입 개발자로 들어간다 했을 때, 신입보다는
신입 직원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니까 그때는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많이 풀어보고 많이 외워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어쨌든, 이번엔 리스트. 리스트인데, 일단은 using system.collection namespace 안에는 리스트란 단어 대신에 처음에는 array 리스트가 있어요. 배열 리스트. array 리스트의 인스턴스를 리스트로 할게요. new 괄호 열고 닫고. 얘는 리스트에다가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list.add 이런 식으로. 또는, 아, 똑같은 걸 넣어놨다. 똑같은 걸 넣어놨다. 그러면 첫 번째 넣은 거를 빼고 싶다. 여기 보면 remove가 있고, 이런 거는 지금은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그게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상속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울 제네릭 컬렉션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0번째, 첫 번째까지는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걸 지울게요. 요걸 지운 거예요, 요거. 제가 잘못 넣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리스트에다가 add 200을 넣을게요. 그럼 현재 몇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리스트는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0번째 자료, 당연히 배, 리스트에 배열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이렇게 배열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add 메서드, 지우는 거 메서드도 있고요. insert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넣고 싶다. 0번째 insert를 해. 아, insert는 똑같은데 여기를 인덱스 0번째가 지금 100이고 200인데 제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다시 밀어넣을게요. 50을 넣어볼게요. 그럼 50, 100, 200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insert 메서드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리스트를 C# 인터랙티브에서 리스트 전체 한번 출력해 볼게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하기 뭐 하니까. 그러면 리스트는 0, 1, 2가 다시 재정렬되네요. 0번째에다가 50을 밀어넣으니까 50, 100, 200으로 다시 세 개의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또는 리스트라고 제가 발음하는 거는 변수 배열 그다음에 스택 큐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놓고, 하나의 개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만 지운다든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직접 값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데이터 입출력이 자유자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정보 처리 관련된 자격증에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리스트와 배열의 장단점, 비교할 때. 배열이 빨라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사용하기 편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배열은 한번 고정해 놓으면 고정된 데이터만 쓸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는, 리스트 또는 어레이 리스트는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할 때마다 데이터 입출력, 입출력,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따질 때 배열과 리스트가 비교가 엄청 많이 됩니다. 리스트란 단어는 링크드 리스트로 보셔도 돼요. 어쨌든 뭐뭐뭐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등등등은 다 리스트로 통칭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일단은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의 업그레이드 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짧게 요약만 해도 충분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만한 구조가 해시 구조, 해치 테이블 구조라는 게 있어요. 단내에서는. 그러면 using system.collection namespace 안에 있는 해시 테이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해시 테이블로 보고 new 괄호 열고 닫고 타이핑하고. 그럼 해시 테이블에는 재밌는 게 얘는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배열형으로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열은 0번째 인덱스잖아요. 그럼 0번째 인덱스에다가 제 블로그 이름인 단내코리아를 넣어라.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얘는 해시 테이블에는 0번째 인덱스 자리에다가 인덱스를 배열처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닉네임 형태대로 어떤 값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 인덱스
문자열 인덱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용할 때 해시 테이블에 0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봐라. 그럼 답례코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해시 테이블에 0번째가 아니라 닉 네임 번째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읽어와라. 이렇게 읽어온다라는 거죠. 얘는 해시 테이블은 배열은 어떤 배열 이름이 만들어지면 배열은 여기 자리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에 뭐가 저장된다? 해당 데이터 형식이 저장되는데 해시 테이블은 해시 테이블 구조에다가 0번째 해시 테이블에 0번째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 하면 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메모리에 쉽게 말하면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본 것처럼 해시 테이블에 0번째에다가 단내 코리아를 넣어라 하면 얘를 해시 테이블에 0번째 자리에다가 넣으라 하면 0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값을 얘한테 전달을 해요. 해시 알고리즘한테 전달해요. 그럼 얘가 알아서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 여기에 저장해놔라. 그럼 여기에 단내 코리아가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인덱스에다가 문자 인덱스 해시 테이블에 닉네임 번째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럼 해시 알고리즘에 딱 전달을 해요. 그럼 얘가 계산을 해서 아 너는 여기에 가서 저장해라. 그럼 여기에 레드 플러스가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알고리즘이 만약에 잘못되면 해시 테이블에 똑같은 자리에 가다가 저장하게 하면 해시가 충돌이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은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 영역이에요. 암호학 영역이에요. 암호를 만들어내는 영역이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떤 키값에 해당되는 어떤 밸류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해시 알고리즘,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런데 닷넷에서는 해시 테이블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닷넷에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이건 문자열이건 인덱서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게 해시 테이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 해시 테이블 만드는 거, 테이블에서 해시 알고리즘 만드는 거, 요 알고리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데이터 공간이 무한대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유한이라면 정해진 곳에서 한다면 차고차고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시 알고리즘. 자, 어쨌든 몇 개만 한번 살펴봤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스택, 변수, 배열, 그 다음에 스택 클래스도 한번 살펴봤고, Q 클래스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array list 나중에는 얘는 리스트 뭐뭐뭐로 갑니다. 리스트 오브 t로 다음 시간에 나와요. array list 한번 사용해 본 거고,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도 한번 사용해 본 거고요. 이러한 구조, 데이터 구조를 한번,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한번 사용해 보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실제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의 제네릭 버전이라고 해서 이거의 향상된 버전, 이거의 성능 향상 버전인 제네릭, 똑같은 이름의 제네릭 클래스들을 거의 다 그거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정도 사용해 보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제 강의는 일단 사용해 보는 거에 포커스, API를 많이 알고 많이 사용해 보는 거에 첫 번째 관점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생기면 각각의 기능, 스택 클래스의 푸시 메서드, 스택 클래스의 팝 메서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탐구를 더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자료 구조 또는 알고리즘 학문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컬렉션 사용하기 데모 예제, 미리 보기 예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